단계적 일상 회복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한 뒤 한국교회의 주일 예배는 어느 정도 활기를 되찾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은데요. 온전한 예배의 필요성에 대해 최대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주일 교회 예배 현장,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하며 교회 예배당 좌석 정원의 절반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각 교회들이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는 너무 깊습니다. 여러 가지 옥죄였던 것들 이제 위드 코로나 되면서 좀 많이 열리는데 이전의 것들 돌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또 그 자리에 지키려고 나름 열심히 노력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면 예배에 참여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대면 예배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장년이기까지 모두가 다 예배에 대해서 회복한다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여전히 교회 예배당 좌석의 절반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상황. 목회자들은 성도들 모두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면 예배가 활성화되는 건 너무나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일이죠. 조심성 있게 접근하고 예배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친교는 조금 지금 원격 친교하는 것들을 줌으로나 또 여러 가지 우리 문명의 이기를 통해서 하던 것들을 버리지 말고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과했던 만큼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물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절실하다고 목회자들은 강조합니다. 지금까지도 한국 여러 사회로부터 지탄받던 모든 것들도 이제부터 열심히 칭찬받는 그래서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의 뜻을 묶일 수 있는 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는 언제나 그런 정부의 정책에서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번 기회가 좀 그런 정책들을 좀 세울 수 있는 꼭 현장의 교회들이 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한 목소리를 정부와 맞대응할 수 있는 것이 부족했다 하는 우리가 자인한 바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그것을 우리가 상쇄할 수 있도록 연합과 일치에 힘쓰고 정부에 어느 정도의 발언권을 가질 수 있는 위상을 세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습니다. 온전한 예배 회복을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